가겠습니다. 촬영 겸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되지 않아요? 진짜 와닿는 것 같아. 이제 벌써 어느새 그냥 자 20대를 지나서 30대를 지나서 중년 또 황혼. 참 가사말이 너무 와닿아서요. 제가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유. 근데 진짜 이게 세월도 빠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진짜 너무 빨리빨리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한 템포 한 박자만 늦춰서 여유로운 삶을 살면은 삶의 여유가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무리 바빠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모는 무슨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오라버니하고 주로 즐겨 듣는 노래가 무슨? 시계불. 아, 아유 그렇죠. 신유 씨의 시계불알. 그럼 그거 하나 해드릴까 오라버니?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요. 근데 언니 내가 제가 딱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얼굴도 약간 까무잡잡하고 코도 그냥 겁나게 크고 아랫돌이 힘이 좋게 생기셨네. 그치? 딱 그게 느껴져. 근데 별로 아니야 언니? 근데 언니 표정은 아닌 것 같네 오빠.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봐도 그래. 약간 이렇게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건강해 보이시잖아. 자 우리 오빠를 위해서 제가 또 시계바늘을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계바늘. 응? 네, 좋은데. 우리 이쁜 저기 우리 아시죠? 영심아 분바 우리 또 영심아 예술단에 또 단장을 맡고 있죠? 이제 잠시 후면 나와서 자 우리 오빠 우리 언니들 즐거움 많이 많이 드릴 거야. 아유 너무너무 깜찍하게 잘해요. 열정을 갖고 있는 분바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빠를 위해서 시계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이쁘게 잘 춰요. 아니 카바레에서 만난 건 아니죠? 응? 정식 부부 맞죠? 아우 난 춤추는 거 보고 세상에 어젯밤에 카바레에서 만난 줄 알고 아이고 너무너무 잘 맞네. 맞아 부부니까 저런 박자가 맞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오라버니. 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이모하고 이게 키 높이 사이즈도 딱 맞고 야 어쩜 이렇게 우리 이모가 그냥 사뿐사뿐 그 오빠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는지 너무 멋있네. 나도 꿈이 있다면 시집가서 저렇게 멋진 오빠 만나갖고 이렇게 춤을 한번 춰보고 싶네. 시집 아직 못 갔어요. 아니 여기 인제 국화축제 가면은 돈 많은 오빠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어, 어머 오라버니 그 뭐예요? 아 그래요? 나는 돈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돈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세상에 이거 돈보다 더 귀한 거네 오빠. 어메 2000 시대. 아 야 제왕 군인의 회장님이시네. 어머 그러면 오라버니 우리 내년에 이천에 있는 행사를 저희를 다 줘요. 오케이. 어? 어 잘 들었지? 야, 그 우리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줄 것 같네. 이거 명함 좀 잘 놔요. 어, 이거 진짜 우리 어 박종호 회장님이시네. 야, 우리 오라버니는 한 입 갖고 두 말은 안 할 것 같네. 어, 야 진짜 이거 다 잘 새겨놨다가 어, 우리 이제 내년에 이천에 가자고. 복숭아 축제. 복숭아 축제. 오케이. 아, 도자기 축제. 도자기 축제 맞아. 쌀 축제. 아, 많이 하네요. 그래도 이 어, 그거 다 시행사잖아. 저 음성의 저 각설 축제. 응. 어머 음성 품바 거기 그것도 오라버니? 야, 나 오라버니 꽉 잡고 있네 오늘. 그럼 오라버니로 해서 제가 춤 한 번 더 추게 뭐 하나 더 해드릴까? 몰라. 야, 진짜 오늘 진짜 대어를 낚은 기분이네.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좋은 오빠를 만났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지만 나한테 저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게 그거야말로 어 좋은 어 기회가 없거든요. 고마워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를 위해서 뭐를 하나 해줄까이? 가락지? 아 영원히 그 가락지 하려고 했어? 그러면 오라버니들이 가락지보다는 좀 신나는 거지 그랬잖아. 그 오라버니 해주자. 그래 우리 오라버니하고 우리 언니하고 정말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어 이쁜아 거기서 먹고 일리 또 와이 한바탕 2부 스테이지 갖고 놀 한번 놀게. 춤도 잘 추고 이쁘고 매너도 좋고. 너희들 시집 갔냐? 아직 안 갔어요. 야 너희들 얼굴 보니까 유통기간 다 됐다. 빨리 가야지 쓰겄다. 언니도 유통기간 다 돼서 얼른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네. 응. 우리 한번 오늘 부킹 한번 해보자.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아이 지집에 성깔이 있네. 자 그럼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오라버니 하나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오라버니들 자 어서들 오시라고 오라버니 한번 갈게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오라버니들 좀 밭대거지로 좀 왔으면 좋겠네. 응? 시집 좀 가게. 아유, 오라버니. 아유, 이쁘나. 너희들도 내가 오라버니들 대거지로 모아놓을 테니까 너희들 와니? 오라버니 일로 와요. 어디 가려고요? 일로 오시면 안 될까? 어? 어? 아, 여기 앉아봐봐. 그래도 오라버니들이라도 좀 와서 앉아줘야지. 그래도 아니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라버니 싱글 아니여? 언니들이 뒤따라오네. 근데 세상에 나는 저런 잘생긴 오빠들한테 저 이쁜 언니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꼭 그냥 바늘과 실처럼 꼭 따라다니네. 아유, 시집 한번 가려겠더니 텄네. 겨우 두 명 모아놨더니만은 어서 또 둘이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오고 있어. 지랄 때라고. 아, 이런데 올 때는 좀 각자 와. 모질이 마냥 왜 이렇게 뱉고 다녀. 집구석에서 매일 보는 것도 지겹지도 않아. 응? 앉아, 이제 언니. 온 김에 앉아. 앉아서 놀다 가게. 응. 이리 와서 앉아갖고. 우리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품바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번 주까지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지금 오늘도 많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손님이 이제 조금 늦어지네. 조금 있으면 이따 많이 온다 했으니까 조금 앉아서. 근데 뵙고 가려고? 왜 또 가? 언니 너희들은 앉아있어. 오빠랑 가. 오빠 가고 오빠는 이리 와요. 거기 오빠들 이리 와요. 오빠 가게? 갈라고? 이리 오면 안 될까? 어? 여기 앉아 오빠. 아, 따지지 말고 그냥 여장씨한테 뭐하러 오겠어? 품바 구경하러 오지. 이리 와요. 그거 좀 앉아. 아니, 말도 커서 뭐 되려고 그렇게 말도 안 들을까? 아, 그러니까 좀 앉아. 내가 잘해줄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오빠들 좀 앉으시라고. 자, 우리 도련님 하나 가자. 도련님 정화놨고 해갖고 두 번만 내려줘. 이리 와요. 엄마 앉아요. 딸내미가 엄마 즐겁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 엿 같은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박수만 많이 쳐줘. 저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사도 돼. 그냥 박수만 잘 쳐주고 아이고 고생한다. 이렇게 좀 용기 좀 주고 힘 좀 주셔.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신나서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어제는 500명 앉아있더니만은 오늘은 1000명 온다 가더니. 그래 여기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뭐. 갈라면 가시오. 가시오. 잘 가요. 잘 가요. 노래 부르면 또 와. 그래 또 가자. 가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오겠지 뭐. 나한테 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이쁘더라. 거기 그 이쁜 언니 일로 와요. 웃지만 말고 시라로 웃기면 뭐 이렇게 웃었어. 가자 일로 와 언니야. 아니 뭐 놀라
이쁜 짓만 하네. 아우, 근데 이 오빠야, 너희들 꽃을 한마 하나는 데리고 다니네. 그러니까 누구 거요? 여기 거요. 그거 언니 네 거냐? 네. 제가 그 나눠 먹지는 않겠지? 네. 그치? 나눠 먹으면 큰일 나. 식성이 좀 까다롭지? 가끔이 나눠 먹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그래도 있을 때 가끔 하나 한 번씩 나눠 먹고 그래. 그 나눠 먹는 재미가 쓸쓸하잖아. 오라버니 가시려고요? 이모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이쁜 이모님 또 잘생긴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여기 영심의 예술단 이거 연락처 아시죠?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우리 또 회장님이시니까. 근데 아, 저 테이프요? 아, 테이프는 지금 저기 차에 있는데 제가 꼭 가지고 갈게요. 우리 오라버니들. 예쁘나, 예쁘나. 지금부터 너는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지금부터 사람들 끌어오는 삐끼를 해. 알았지? 알았지? 이 이쁜 것들을 아주 환장하겠네. 지금부터 각자 오라버니들 한 명씩 데리고 와. 그래갖고 우리 돈 많은 오빠들로 해갖고 오늘 부킹 한번 나가게. 알았지? 아우 씨. 괜찮아. 오라버니들 오사. 네 능력대로 해. 알았지 이쁜아? 그래갖고 우리 오늘 제대로 한번 부킹 한번 나가자. 알았지? 무슨 노래 하나 더 갈까? 춤추는 걸로 할래? 그래, 그러면은 한 번만. 제이 한 번만 해갖고 두 번 내려갖고 한 번만 신나게 춤추자. 알았지? 근데 너희들 어디서 왔냐? 양구. 양구? 맞다. 아까 양구라 했지? 야다. 오늘 양구에서 이쁜 처자들 쟤는 짝이 있으니까 제외시키고. 자, 우리 양구의 백댄서 나의 동생들이에요. 양네들 둘이 이제 오늘 앵벌이를 내가 시켜버리는 거야. 사실 얘네들 둘이 도우미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언니가 돈을 잘 벌어야 너희들 오늘 일당을 주니까 지금부터 너네들이 삐끼를 잘해야 되니? 알았지? 자, 춤 이쁘게 잘 치고, 몸도 풀고. 아까 그것도 센스도 있고, 이뻐, 환장하겠네. 자, 제이야, 한번 신나게 가자. 아유, 알았지?
10분 내로 일단 10분 내로 줘. 10분 내로.